않고 건강하게 만든 야채칩과 간단하게 끓여 드실 수 있는 컵스프 준비했다. 앞쪽에 레시피 있으니까 네네. 천천히 읽어보세요. 같이. 굉장히 건강한 칩이 나왔어요. 그것도 한번 드셔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. 손 씻고 앞치마 착용하시고 앉아주시면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간을 한도로 미역국을 이따가 같이 한번 시식을 국을 끓인다고 가정했을 때는 맛있는 국물 요리를 하려면 뭐가 중요할까? 맛있는 국요리를 끓이려면, 찌개를 끓이려면 물 500에다가 연두를 식수저를 두 스푼을 넣으면 하나 두 개를 넣으면 다양한 미국물을 쓸 수 있어요. 연두는 두성간장에서 나온 거예요. 볶는 이유는 미역의 비린 맛을 상쇄시키려고 저는 볶은 거예요. 초록색이 살짝 밝아지면 아까 만들어 놓은 미국물을 다 집어넣으면 끝이에요. 저희가 지금 깨진 다음에 깨진 거를 5개 넣으시고 아니면 통깨를 깨를 5개 넣고요. 그 다음에 연두를 그 다음에 참기름을 2.5를 넣겠습니다. 아니요, 빼는 것은 엄청 매워요.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실험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입맛 걱정. 이거는 여러분 이것도 보리 하나 또 있어요. 큰 보리 촉촉한 느낌이 나면 그때 다 넣어서 오이 있으면 오이 같이 넣어주시고 미나리 썰어서 적당하게 삭제하셔야 돼요. 그리고 집에 여기 저희 양념통에도 준비가 좀 되어 있죠? 깨를 조금 다 됐고 식초 했는데 볶음 먼저 하셔도 좋고 무침 하셔도 좋아요. 하나만